네, IPO 시장 분위기가 예전만 하진 않습니다. 뭐 상장 철회되는 기업들이 꽤 나왔었죠. 뭐 원스토어나 SK온도 그렇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대오일뱅크도 그렇고 또 이슈가 나오네요. 예. 계속해서 지금 상장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가 또 취소하는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시장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감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기업이 심사를 받을 때 예비 심사를 받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기업들과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빠지고 종목들 가격이 내려가고 평가 기준 자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근데 상장 이슈가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도 나왔고요. 그 기존처럼 똑같이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수산 인더스트리 그리고 뭐 소카 그 외에도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성일아이텍 같은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를 받을 때 그 규모 자체가 워낙에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평가를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상장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거고요. 그나마 이제 중견 그룹들, 중소형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을 좀 강행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좀 소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기사에 보니까 소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8월에 이제 기관이 이 수요 예측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소카 같은 기업들은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변화가 빠른 기업들인 건데 이 변화가 빠른 기업들은 아무리 이제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평가를 좀 적게 받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자금 조달과 빠른 회전을 위해 가지고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형 그룹들이 신규로 상장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은 자금 집중도는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실적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너무 멀리 있다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부각을 받았던 이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도 성장성을 계속 부각받는 기업들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5년 10년을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을 때 성장주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기술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주식시장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상장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IPO를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해서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은 결국 기술적 모멘텀이다, 그쵸. 성장성이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 상장주들이 좀 있어요. 네, 상장주들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 중에서 어느 정도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분기 이제 반기를 나눠가지고 일단 보기는 하잖아요. 이제 시장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반기 기준으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2022년도 하반기잖아요. 지금이. 보통 이 직전 반기까지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길게 1년 정도까지 신규 상장주의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가지고 22년도 이후로 상장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 22년도 상장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신규 상장주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자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하나 있죠.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을 같이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규 상장주라는 이 틀에 가둬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떼놓고 조금 보도록 하면요. 이제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을 볼 때 봐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모멘텀은 이제 무상증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무상증자를 할 만한 자금 여력이 있는가,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렇게 세 개 정도 큰 포인트를 요새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같이 무상증자가 결정이 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하실 때 요새 보면은 시장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눈이
야,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막 눈이 바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공략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무상증자를 언제 했는가? 를 첫 번째로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7월 5일자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급등 나오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언제 다시 급등을 했냐? 권리락 당시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천장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 이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시점들을 보고 이 시점들을 왜 봐야 되냐면은 이 당시가 가장 강한 거래 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한 물량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정을 받았을 때, 기업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공략을 하고 싶은데 주가가 좀 애매하게 요 정도에 떨어졌어요.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구간에 이렇게 걸쳐 있었잖아요. 권리락이. 예. 여기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떨어져서 조정을 받았는데 요 근처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노릴 구간보다는 해당 구간 점점 물량 나오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는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상증자 종목들은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그 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음으로 볼 종목 넥스트칩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제 막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인데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예수 물량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당일날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였는데 일단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일단 시가도 갭이 크게 뜨면서 시작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상장일 당시에. 그리고 이 변동성 자체도 그 안에서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앞으로 나와주는 종목들도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 기대를 하고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으로 같이 체크할 종목은 공구먼이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하면 좋겠는데 이게 가장 부각을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죠. 노터스 이후로 무상증자 이슈 받고 예.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해당 종목도 뭐 비슷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셔야 될 거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를 언제 진행을 했는가 그리고 권리락은 언제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이 추가 상장은 언제 나왔는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 해당 구간 지금 보시면은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어느 구간이냐면은 기술적으로 위쪽으로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방으로 높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보면은 근데 이 구간이 조금 아래 구간으로도 열려있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리는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이 하단 폭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접근할 때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아래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신규 상장주들 흐름 좀 같이 다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해주셨는데 사실 공구먼도 그렇고 모아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보셨다시피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끝까지 좀 올라가서 아직은 조정이 크게 다시 안 나오고는 있지만 공구먼은 또다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네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 작용인 것 같아요. 그쵸. 따라가야만 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최선주 꼽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사실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개 종목을 좀 제가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려고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넥스트칩 아까 봤던 신규 상장 종목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 성장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관심 잡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성장성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 차 아까 1시 30분 정도에 현대차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대차 지금 신규차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다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적적 모멘텀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성 앞으로 신차가 계속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좀 보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넥스트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좀
이제 공모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현재 주가가 이제 13,200원에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모 가격 자체가 13,000원 수준으로 공모가까지 다 어느 정도 내려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분할해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외 이제 기업 들을 좀 체크를 해볼 때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객사라는 부분을 꼭 봐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대형 그룹들,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덩치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를 일단 등에 업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또 이미 반도체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까지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주 랠리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3,500원 이하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구간이 12,300원 구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를 단기 급등 나오면 10%에서 20% 정도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신규 상장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 넥스트직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은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16%까지도 빠지는 흐름들을 나타냈다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의 흐름이고 어떤 모멘텀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좀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네요. 8%까지도 올라갔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은봉으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13,150원인데 어쨌든 목표가 정리를 좀 해주셨죠. 15,000원 그리고 손절라인 12,300원 기억하시면서 참고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